파키스탄에서 학교에 가려던 학생과 교사를 태운 케이블카가 수백 미터 공중에서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무려 12시간을 공포에 떨었는데 헬기에 특수 부대까지 동원한 끝에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조유성 월드 리포터입니다. 공중에 매달려 위태롭게 흔들리는 케이블카. 곧 헬기가 다가와 10대 학생부터 먼저 구조합니다. 현지 시간 22일 오전 7시쯤 파키스탄 북서부 산악 지역에서 승객 8명을 태운 케이블카가 273m 상공에서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협곡을 건너던 중 케이블 하나가 갑자기 끊어진 겁니다. 마침 학교에 가려던 10대 학생 6명과 교사 2명 등 모두 8명의 승객이 공중에 갇혔습니다. 사고 지점은 외진 곳이어서 구조 헬기가 올 때까지 무려 6시간이 흘렀습니다. 먼저 10대 한 명을 구조했지만 곧 날이 어두워지고 강풍이 불자 헬기가 뜰수 없게 되면서 보는 이들의 가슴을 졸이게 했습니다. 결국 특수부대를 투입해 짚라인을 이용한 야간 구조 작업을 벌여 타고 있던 승객 모두를 차례로 구조했습니다. 전원 구조에 걸린 시간만 12시간. 한 승객은 더위와 공포로 기절했지만 다행히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키스탄 당국은 설비 노후가 직접적인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파키스탄 전역 케이블카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월드뉴스 조유성입니다.